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한창인 가자지구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자지구는요, 이스라엘의 남서부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자치지구인데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길이 약 50km, 폭은 5에서 8km에 걸쳐서 가늘고 길게 뻗은 총 면적 약362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있는 웨스트뱅크와 함께 팔레스타인의 자치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곳인데요.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약 238만 명 정도로 우리로 따지면 대구광역시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6,500명 정도로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가자지구 이 구역 내에 있는 최대 도시인 가자시의 이름을 따서 가자지구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가자시 외에도 남부의 한 유니스, 그리고 여기 이집트와 국경의 라파 이런 도시들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가자지구는 인구 대부분이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고요. 이곳이 오랫동안 어떤 대이스라엘 저항 세력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 왔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 정착민이 서로 격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자지구는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도시인데요. 구약성서의 삼손이 활동하고 체포된 역사와 관계가 깊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이집트에서 시리아를 연결하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는데요. 예로부터 그리스, 로마, 아랍, 오스만 투르크 등 여러 세력에 의해 정복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통치 하에 놓였다가 1948년 벌어진 제1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의 격전지가 되기도 했었고요. 1949년 이스라엘 이집트 휴전협정에 의해서 이집트에 편입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1956년 수에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하였다가 1957년에는 다시 이집트의 영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시나이 반도와 함께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점령한 뒤에 21개의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약 7천에서 8천명의 정착민이 여기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했겠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정착촌이 불법 점거라면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했는데요. 그러다가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고 하죠. 이 PLO가 점령지 잠정 자치 원칙에 합의를 하면서 1994년 5월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 로드맵에 따라 2005년 8월 15일부터 가자지구에서 자국민 철수를 단행했고요. 그해 9월에는 정착민 보호를 위해 배치한 군 병력까지 완전히 철수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로켓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전쟁을 이끌고 있는 하마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2006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온건파인 파타를 누르고 총선에서 승리한 뒤에 2007년부터 가자지구에 대한 독자적인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자국민 보호를 내세우며 가자지구에 대한 엄격한 봉쇄와 통제를 시작했는데요. 우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생필품 등의 물자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를 에워싸는 분리 장벽을 세우고 주민들의 통행을 극도로 제한해서 가자지구는 세계 최대의 지붕 없는 감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가자지구의 그 국경이죠.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분리장벽을 따라서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도로 옆에 짙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이 장벽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겨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도로 지금 위성사진상으로 오른쪽, 도로의 오른쪽에 장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벽 밖으로는 안쪽으로는 약간의 완충지대가 또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이처럼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가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은 계속됐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작은 도발은 지켜보다가 일정 선을 넘는다 싶으면 교전을 단행하는 이른바 잔디깎기 전략으로 하마스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2008년 12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남부 도시 스데로트에 로켓을 발사하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22일간 군사작전을 전개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데로트는 바로 여기네요. 가자 지구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스데로트입니다. 다시 국경을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자 지구 북쪽 해안선 끝에는 해안을 따라 넘어가지 못하게 방파제 같은 시설을 해놓고 어떤 감시탑도 설치되어 있고 해안에 철조망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정말 지붕 없는 감옥이 많네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스데로트에 로켓을 발사해서 팔레스타인인 1,400명과 이스라엘인 13명이 사망하는 그런 교전이 발생되게 됐고요. 또 2014년 6월에는 이스라엘 청소년 10대 청소년 3명이 실종이 됐는데 시신으로 발견됐대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그해 7월 8일부터 가자지구에도 폭격을 했습니다. 이 교전이 50일 동안이나 이어지면서 팔레스타인인이 2,100명 이상 사망하고 이스라엘에서는 60여 명이 또 사망을 했다고요. 그리고 2021년 5월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동 성지죠. 동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종교 분쟁 및 팔레스타인 자치구대의 유대인 정착촌을 둘러싼 갈등으로 11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경이 무슬림 성지인 동예루살렘 알 아크사 모스크에 진입해서 반 이스라엘 시위를 강경 진압했는데요. 하마스가 여기에 대한 보복을 가하고 이스라엘이 바로 공세에 나서면서 약 11일간 양측의 교전이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 11일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는 아동 61명을 포함해서 총 232명이 사망했고요. 1,900명이나 다쳤다고요. 이스라엘에서는 12명의 사망자와 또 300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는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체크포인트 국경 검문소네요. 그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도 예전에 여기 팔레스타인에 다녀온 적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 같은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반면에 이스라엘 쪽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후리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상으로 보기에도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여러 교전이 있었고 트러블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가하고 또 이스라엘이 바로 공습에 들어가면서 양측 간의 전쟁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뉴스를 보면은 이 하마스가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병원까지 지금 지상군이 들어가서 점령을 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가자지구 장악 이후에 이곳을 에워싸는 분리 장벽을 세웠잖아요. 이로 인해서 가자지구 거주민들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아까 봤던 북쪽의 그 에레즈 검문소와 또 가자와 이집트의 국경 검문소가 유일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집트와 국경 검문소는 라파 검문소라고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피난민들 다 남부로 가라고 했잖아요. 남부로 간 피난민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라파 검문소인데 여기도 이제 여기죠. 예. 이집트에서 여기를 안 열어줘서 다 받아줄 수 없으니까 아직도 피난민들은 다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집트로 제가 이로 여기가 라파 검문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외부로 가는 유일한 통로죠. 전에 이집트가 여기를 잠깐 열어줘가지고
또 구호물자 실은 트럭 20대인가? 그 트럭들이 들어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여기 지원을 해줄 리가 없으니까 유일한 목숨 줄이라고 봐야겠죠? 이 라파 검문소가. 아무튼 이런 검문소들이 있긴 한데 이곳을 지날 수 있는 사람들도 극히 제한적이어가지고 가자지구 주민들은 심각한 실업난과 경제난, 그리고 식수부족 및 전력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자지구의 실업률은 50%를 넘어섰고요. 특히 2022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이 봉쇄 강도가 높아지면서 경제난은 더욱 악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많이 쪼으니까 얘네들이 폭발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하마스는 경제난 해소를 위한 가자지구 봉쇄 해제를 이스라엘에 줄곧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봉쇄 이전에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선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서 양측의 타결은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는 우리나라의 세종시와 비슷한 약 36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약 22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집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 가자지구 안에서도 도시가 발달된 곳이 이 가자시티, 가자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가자 메트로라고 하는데요. 이 밀집된 도시에 도시가 완전히 요새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거를 가자 메트로라고 합니다. 가자 메트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어떤 공습 방어와 무기 수송, 물품 밀수 등을 목적으로 조성해둔 방대한 지하 땅굴을 이르는 말인데요. 총 길이가 약 500km에 달하고 깊이는 약 30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마스의 지휘 통제 센터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무기 보관 장소 및 사람과 물품이 이동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 로드맵에 따라 2005년 8월부터 가자지구의 자국민과 군 병력을 철수시켰으나 2006년 하마스가 총선에서 승리하며 가자지구 통치를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가자지구에 대한 엄격한 봉쇄와 통제를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가자지구를 에워싸는 분리장벽을 세우고 지하 방어벽과 감시 센서를 갖춘 스마트 국경 시스템까지 구축을 했는데요. 때문에 하마스는 인접 국가로부터 식량과 물품 등을 밀수하고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비한 무기 수송을 목적으로 가자 메트로라고 불리는 이 지하 땅굴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터널 굴착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해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폭은 아주 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자 메트로는 이스라엘군 정찰과 탐지를 피할 수 있도록 입구는 주로 주택이나 예배당, 학교 같은 건물 아래에 맨 아래층에 입구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터널 사용이 가장 활발할 때에는 2,500개의 터널이 이집트 국경 아래로 연결돼서 하마스와 기타 무장단체의 상품 및 연료, 무기를 밀수입하는 데 활용됐다고 해요. 이 가자시티 뿐만 아니라 라파에도 그런 지하 터널이 많이 있나봐요. 여기죠, 라파. 여기서 이집트 쪽으로 나오는 터널을 팠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북한이 많이 연상이 되죠. 여기 위에 국경을 다 봉쇄해 놓으니까 터널을 파서 밀수를 했다. 위성에는 당연히 안 보이게 만들어 놨겠죠? 당연히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미국 MBC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터널 건설을 탐지하기 위해서 특수 설계된 64km 길이의 지하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국경지대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하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했다고요? 이런 게 지하로 쭉 연결된 건가? 지하에까지 땅을 파서 콘크리트를 들이부었다는 것 같은데요. 지하로 터널을 못 뚫게,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군 측은 터널이 확인되면은 바로 공격해서 파괴를 했는데 2021년 이후 공습으로 파괴한 터널이 100km 이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만들기도 만들고 부시기도 엄청 부셨네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는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웨스트뱅크 두 가지 구역이 있는데요. 요르단강의 서쪽에 있는 웨스트뱅크는 면적이 5,655제곱킬로미터고요. 이 남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지구의 면적은 36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 약 6,017제곱킬로미터인데요. 하지만 이 지역에 천연자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웨스트뱅크를 보면은 동부지역은 거의 다 이런 사막과 같은 황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나마 이쪽 서부지역에는 그래도 목초지가 좀 있어가지고 축산업도 좀 하고 농사도 조금 이뤄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일부 경작지가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경작지가 있긴 한데 대부분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목초지나 산림지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죠? 위성사진으로 봐도 대부분 도시지역이고 경작지가 그 주변으로 조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강수량이 워낙에 부족한 데다가 비가 와도 대부분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이 수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물 같은 경우는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의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물도 다 끊었다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상 이 이스라엘이 목줄을 쥐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은 뭐 철수를 했다고 하지만 웨스트뱅크 같은 경우는 유대인 정착촌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사실상 유대인들 굉장히 많이 점령을 했다고 해요.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이 웨스트뱅크에도 언어 같은 경우는 주로 아랍어를 사용하지만 히브리어나 영어도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정착촌의 경우는 당연히 이슬람교가 97%고요. 일부 기독교 신자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0월 7일에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해서 수천 발의 로켓포 공격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패러글라이딩 등을 활용해서 이 분리장벽을 넘어 이스라엘 영내로 직접 침투를 하면서 이 변쟁이 시작되게 됐는데 그 피해가 가장 컸던 곳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가자지구와 맞붙은 이스라엘 남부 22개 지역에서 기관총을 난사하며 민간인들을 공격했는데요. 수십 명의 이스라엘 군인 및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아가서 가자지구에 지금도 억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무차별 공격 과정에서 피해가 컸던 곳이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에 있는 한 음악 축제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레임이라는 곳인데 축제장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레임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레임에서 가자지구 국경까지 거리가 5.65k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 타고 뭐 순식간에 들어왔겠죠. 여기서만 약 26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와 불과 1km 떨어진 이스라엘 남부의 스데로트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아까도 잠깐 봤던 곳이네요. 이 스데로트가 사실 어떤 곳이냐면 하면요, 과거에 이 가자지구가 공습을 당할 때 구경하러 나온 이스라엘인들이 미사일이 떨어질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극장이다 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 영상 보신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 또 저런 스데로트 시네마라고 공습을 당하는 가자지구를 보면서 여유롭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던 곳인데 여기서 이제 보복 공격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이 참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자지구는 이제 봉쇄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항은 없죠. 없지만 과거에 공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세르 아라파트 공항과 구시 카티프 공항이 있었는데요. 아라파트 공항은 개항 후에 고작 2년만 이용되다가 2000년 9월부터 2차 인티파타로 운행이 중단되었고, 2001년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시 카티프 공항 역시 2004년에 운행이 중단되어서 폐허가 되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방면으로 나가는 것은 뭐 아예 막혀 있다 보니까 이 가자지구 사람들이 어떤 비행기를 타려면은 여기 라파 국경을 이용해서 이집트로 나가서 항공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 어떤 공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활주로의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죠. 여기가 아세르 아라파트 공항의 흔적이었네요. 2002년 1월 이후에 이용이 중단된 아세르 아라파트 공항 흔적이었고요.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쟁점으로 부상했던 게 바로 병원 공습 사건이죠. BBC와 알자지라 방송 등 주요 외신들이 2023년 10월 17일 가자지구의 알 아흘리 아랍 병원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대학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고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이슬람ic 지하드의 오폭에 의한 참사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여기가 그 병원인데요. 이 이미지는 2022년에 촬영된 것이라 건물이 멀쩡하게 보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18일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가자지구 병원 폭발에 대해서 이 건은 가자지구 내에 테러단체가 잘못 발사한 로켓의 결과로 보인다며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 거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 측에서 가자지구 내에서 발사돼서 떨어지는 로켓의 궤적이 잡힌 그 영상을 공개한 뒤로는 좀 논란이 잠잠해진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하마스 측에서 자기들이 뭐 오폭한 거다라는 인정은 절대 하지 않겠죠. 진실은 아직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뉴스를 장식했던 하마스의 지휘 본부가 있는 알시파 병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네요. 이런 식으로 하마스의 작점 거점으로 여기 알시파 병원이 지목이 돼서 여기가 이제 주 지휘시 통제실이라고 봐야겠죠. 지하에 지휘시설이 있고 곳곳으로 땅굴이 연결된 그런 시설이 있는 이곳을 이제 지상군이 점령을 해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와서 여기를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이 위치를 보시면은 가자시티의 약간 서쪽 여기까지 오려면은 이스라엘 쪽에서 결국엔 가자시티 전체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하마스가 사실상 거의 이제 점령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지리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위성사진을 보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힘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처참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항상 북한의 위협을 마주하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참 남의 일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